일동 기리하소서. 일장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길을 힘입어서 온몸과 마음을 하시오. 계시록 1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에 산후에를 보다가 땅에 번져라 용이 사상한 여자 같아서 그가 사상한 그 아들을 사상보다라 하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하여 강하네 거기서 일천이 주시지가 저를 양성하기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시지 않고 저희의 수술을 얻어주시더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한 손질을 해버리려고 하다가 자기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그 형의 자식을 피하여 한때와 우태와 한때를 양육받으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와 그 여기를 울며 그 위에서
다같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5장 선거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려 예배하자. 우리들은 시온의 거룩한 백성이라. 무서운 원수 때 둘러싸도 해치 못할 적대교회.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나 또다 때를 만나 동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력 올라간다. 영화로다 동방영화 걸어가다. 용사들은 모여라 합심해 예배하자. 상달될 예배를 드리는 자 합심하여 예배하자.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나 또다 때를 만나 동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력 흘러간다. 교회 복이 있네 안식의 복. 죽음 없는 안식의 축복을 받을 교회. 강하다 거룩해 완전 승리 진리 역사 승금 등대.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나 또다 때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력 물러간다. 영원이라 완전하게 승리로다. 진리로서 이루어 열매된 성회로다. 복되고 화려한 도성에서 길이 길이 예배하자.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나 또다 때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력 물러간다. 일동 착석하소서. 26장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 세 모든 것 예비하여 염려 말하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게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도 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자의 모든 적한가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다 함께 기도 올립시다.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여 아버지는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창세전에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고 포문적인 것은 이면을 이루기 위해서 4천년이나 보여주시고 기록하시고 보존하시고 이제 이면적으로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 땅을 다시 만드시되 먼저 영혼부터 창조하시고 육체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1천년 동안 조금도 구김이 없고 사탄이 없는 평화왕국을 이루시나이다. 마지막 전쟁에서 저희들이 군인으로 불려왔으니 병마 타고 돌진하여 주님이 병마 타고 오실 때에 공중에서 만나는 복 있는 천년백이 되도록 꿈 오늘도 큰 전쟁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하지만은 주님이 승리하소서하오니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사 세상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겸손한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체질 속에는 선악과가 와서 퍼져서 온통 몸이 더럽게 됐나이다. 모든 사상과 생각도 잘못됐나이다. 오직 시온의 사상으로 다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역사하시사 과거에 내게 속했던 모든 옛사람 더러운 사람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형상에 닮아지는 하늘 축복을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사탄이가 최후로 발악하여 계시록 12장같이 용이 일벌벌리고 우리를 대적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에서 잡아당기면은 다림질 잡은 사람은 올라가고 없는 사람은 갈 수 없으니 예비처로 도망을 가야 되겠나이다. 어쩌록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오늘 부활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철장거세를 받아서 원수 마귀 목을 잘라버리고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14만 사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과 오늘 안식일 하루 종일 주님이 주관하시고 열매 맺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영광 돌리는 일만 있도록금 승리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믿음으로서 싸우니 아버지께서 타자 기교로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절입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일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려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일과 그와 함께한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만 짚읍시다.
41장의 내용은 이스마엘의 반란입니다. 이스마엘 이름 듣기도 싫어요. 이거 하갈의 아들하고 똑같은 동명이인입니다. 이게 나쁜 이름이요. 그 맞자를 엘로, 맞자를 고치고요. 라자를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한번 고치세요. 거기다 이스라엘로. 못 고쳐요. 이놈은 저주받은 놈이요. 이스마엘은 저주받은 놈이요. 그래서 반란군인데, 그 예루살렘 환경이 정말 비극입니다. 자, 39장에서 불탔지요. 안 탔어요? 뭐가 불타? 교회가. 누구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가. 오늘 장로교 불타요! 미리 보여준 것이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히브리 몇 장이 있어요? 예? 10장 1절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요. 지금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교훈이요, 교훈. 그래서 우리 왜 구약을 보느냐? 신약에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예언으로. 이 예레미야는 선지서입니다. 그러면 39장에서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세 번째 잡혀가거든. 시드기야 왕 11년에. 왕은 뭐가 빠졌어요? 코가 빠졌어? 눈이 빠졌어? 눈이 빠졌다. 눈은 빠지면 다시 고칠 수가 없어요. 코는 빠지면 떼붙이면 되지만 눈은 박을 수가 없어요. 눈은 빠지면 다시 못 고쳐요. 예? 여러분도 눈 빠지면 좋아요? 다 빠질 건데 앞으로. 시드기야 같이 보여줬는데 안 빠지면 어떡한데? 하나님 잘 성경 하나님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는 해결이야. 문제는 하나님을 외식하고 형식으로 사랑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예? 어느 부모가 자식이 반대하는데 좋아합니까? 자식이 무난 인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와서 공격해야 그 자식이지. 그 아내만 불효 자식이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효가 돼. 불효. 십계명 안 지켜요. 왜? 선악과 때문에 못해요. 선악과가 따라서 선악과가 주인이 됐어. 여러분도 선악과가 주인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자기가 싸워. 자기 안에 선악과 사람하고 성신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싸우죠? 그 백전백패요. 백전백승이야. 예? 그럼 자기를 알고 저걸 알면은 100번 이겨요. 그래서 한문으로 지피지기. 지피지기. 내 원수를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불태. 100번 싸우면 100번 안 물러나. 100번 이겨. 그 백전백승이나 백전불패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싸웠는데? 창세기 3장에서. 그 하나님을 이상하시다. 안 싸우고 같이 살지. 왜 싸움을 붙이고 같이 살자 하느냐. 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학생들 시험 치면 공부하죠. 그래서 1학기 공부, 2학기 공부, 그걸 학교하면 2학년 올라가고, 못하면 6급대 떨어지고, 낙제생. 하나님도 공이기 때문에, 당신의 동산을 그냥 주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긴 자에게 주는 게 공이란 말이에요. 이긴 자. 그 성경은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못 이겨요. 왜? 아담이 쓰러졌기 때문에 전부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른 아담이 왔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그 예림의 31장 몇 절에 새 언약이 온다 그랬어요? 예? 아, 31장이면 31절이지? 그래서 하나님 무장시키려고 그래서 절수도 같이 맞춰놨다니까요. 그럼 새 언약으로 분명히 새 사람 됐습니까? 예? 됐어요? 새 사람 됐어요? 그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방언해요? 방언도 못하지. 뭘 성신받았어? 방언도 못하면서. 그럼 방언하자고 손도 봐. 가고 방언했다 나는. 나는 가도 방언 해봤다. 똑똑하다. 방언은 10원짜리 은사 10원짜리. 방언이 대 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최고야. 성신이 오면 자꾸 사랑스러워. 누가? 친구들. 마귀는 자꾸 미워져. 성신 받은 마귀는 막 죽여야 돼. 마귀를 죽여야 돼. 예? 그래서 속에 갈등이 생겨. 예수에게 선하가 사탄이가 자리를 잡았다고. 금방 차지하고 금방 주인이 됐어요. 그 쫓아내는 것이 뭐냐? 31장, 21절에 새일 창조로 쫓아내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은 내 진 옷만 빨았어요. 제 마음 씻었어요. 내가 진 자범죄. 그러면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새일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사가 없어지는. 그래서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이 땅에 천년을 살아요. 그 39장에서 예루살렘 쫓아내놨어요. 솔로몬이가 성전을 7년 6개월 지었어요. 근데 300년 지나가지요. 불타는 거예요. 300년 지나서. 근데 40장에서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강간가는 게 아니에요. 잡혀가요, 잡혀가. 그럴 리가 없어요. 식민지가 돼, 식민지가.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살았죠. 그 식민지 정치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본의 식민지 정치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손 안 든 사람 모른다, 이게 일본이 뭔지. 일본 개타짜기. 우리나라 사람 이 조선지하고 만나 욕만 해. 조선 사람은 욕을 해, 무시해버려. 우리 민족을 막 무시해버려. 그 힘세놨고 막 전부 뺏어가. 쌀도, 처녀도 뺏어가. 아들도, 남편도 다 뺏어갔어. 얼마나 울었어요. 네? 힘이 세니까 약한 한국을 잡아갔다 이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사야 7장 이루는 가정이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게 움직입니다. 만물이. 영계도, 육계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통치받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성신받으면 이스라엘입니다. 은혜 시대에. 이제는 계시록에 건세받아야 이스라엘입니다. 좋은 거 다 주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남아에서 석방을 받았어요. 선지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아, 원수도 알더라니까요. 바벨론의 신하가, 왕의 신하가 예레미야 보고 당신은 선지다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마귀 종이요. 그 당신 마음대로 가세요. 그래서 총독을 찾아가서 그 나라에게. 자, 40장 7절 좀 봅시다. 40장 7절. 그 옆에요.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예? 자, 이스마엘이가 왕의 종친인데 시디기아의 왕가의 종친은 종갓집의 일가친척이라고 그 말이요. 굉장히 그래도 장관이요, 군대 장관이요. 그 나라가 망했으니, 나라가 망했으니 장관도 못하지요. 그 소문 듣기를 아이감은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는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운 거야. 야, 너 내 말 잘 들어. 너 나라 망가졌어.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부자들 다 잡혀갔잖아요. 가난뱅이 빈민이 뭐예요? 빈민 손 들어라니까 빈민. 빈민이 노숙자인 노숙자.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거지. 그래, 그 사람들 가지고 총독 그다라고 이제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느냐? 시디기아의 일가집에 이스마엘이라는 이 나쁜 놈이 듣고는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사주를 했어요. 야, 임마, 너 왕의 종신인데 왜 총독 네가 하지? 왜 어떤 엉뚱한 딴놈에게 가만히 둬? 그래서 귀신은요 꼭 반란을 일으켜요. 창세기 3장부터 뱀새끼들이. 여기도 반란군이 있을지 몰라요. 함손 들어봐. 솔직히 난 반란군이다. 난 예수를 대적하는 반란군이다. 손 안 들고 얼굴 봅시다. 얼굴이 빨간면 반란군이야. 그럼 나는 예수 군대다. 그래서 집안 싸움이 났어요. 마귀는요 우리 속까지 따라 있어요 지금요. 사상적으로. 예? 여 구의사 여기 재단에 별이 몇이요? 예? 일곱 개, 열두 개지요. 일곱 초대교회고, 열두 사도에, 예, 터우에 세운 제단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이거, 사모하십니까? 예, 은빛 십자가 있죠? 사랑합니까? 이거 걸물지고 갑니까? 그럼 어졌어요? 그다 물어봅시다. 이 제단에 생명 바쳤어요? 생명 바쳐서 손 들어봐. 생명 바쳤다. 그 뭐 하러 왔어요? 생명당 바치는데. 뭐, 잔치 떡 먹으러 왔어요? 그 예수께 생명 바쳤어요? 진짜입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간세 따라가요. 막 다리를 잡아당겨 빠져도 가야 돼. 그거 밑에 봅시다. 8절에
그들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세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성기기를 두루하지 말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속국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은 거스르면 맞아 죽으니 무조건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단 말이요.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살 길을 알리셨어요. 총독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똑바로 했어요. 그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왕의 종친도 남은 사람부터 헷갈려. 우리 6.25 때 정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갔죠.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고 피난이 아니고 권리가 없어졌어요. 그 남은 사람도 아무 권리가 없어요. 바벨론 이렇게 세금 받치고 절해야 살아. 거절하면 맞아 죽어. 그래 10절에 나는 총독이 말합니다.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섬겨. 이게 살 길이요.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실가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이제까지 이제 총독이 연설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반란군이 나오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11절 모아방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북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의 위에 세웠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라에게 이르려 포도주와 여름 가시를 실가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제 단체가 나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총독이 통치하고 바벨론에 머리 숙이고 70년 절하고 이제 생명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가만 두지 않아.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은 뱀이가 잡아먹지 않습니까? 아담의 가정을 속여서 사기쳐서 잡아먹었어요. 아담이 남자지요? 네? 그 여자는 누구요? 하와지. 그 하와는 뱀 말 들었죠? 그러면 남자는 여자 말 들었죠? 네? 그래서 죽었죠? 그거 싸다. 그거 싸다, 이야. 우리 예수님 남자지요? 여러분 여자지요? 우리 예수님 남자는 여자 말 안 들어. 절대로 안 들어. 알아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최고야. 그래서 13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가.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인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변질돼서 도중에. 여러분 변질되지 마세요. 응? 그래서 요한안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라에게 이르려 이제 정보를 가져왔어요. 무슨 정보냐. 이 암몬에 사는 암몬왕 14절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암몬이 뭡니까? 암몬이 누구 새끼야 이거? 응?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딸년에게 난 잡족이래 잡족. 응? 그럼 노세 딸이 몇이요? 2년이야 2년. 이 2년들이 말이야. 아버지에게 술을 마실 거는 동침을 해서 아들 둘 낳았어. 그 큰 놈이 누구냐? 모압이고 암몬이라. 응? 그 이것들이 이삭을 공격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정통 족보에 예수 족보를 예루살렘에 공격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게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 첩의 아들의 왕국이 암몬 왕국에서 왕이 시드기야 정부의 왕의 종신 이스마엘에게 보고를 했어요. 당신 죽이러 간다 이게. 그것을 요한아니가 깨닫고 정보를 듣고는
요즘 정치는 정보 정치입니다. 듣고는 기뜸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참 덕망이 좋고요. 의심도 없고요. 누가 나를 죽여? 내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죽여? 그게 요한 안 보고 야야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없는 걸 해라. 그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죽은 거예요. 영적이나 육적이나 세상은 정보 정치입니다. 정보. 마귀도 정보를 써요. 간첩도 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 있죠? 예. 간첩 잡는 곳이요. 언덕 국가들이 전부 정보 정치. 근데 보세요, 본문을. 14절에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물어봤어요. 처음 듣는 소리야. 이 그다라는 이런 소리 처음 들었어요. 모르는 자에게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죽이냐? 이렇게 자기만 믿고 해서 순국을 나라 위에 죽으면 순국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면 순교지요. 그래서 그다라가 순교당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다가 자기가 아니고 단체, 남은 단체를 지키다가 뜻밖의 칼로 죽였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순교당해야 되죠? 그럼 칼로 죽이 좋아, 창으로 죽이, 총 맞아 죽이 좋아, 뭐가 좋아? 죽는 방법. 칼로 칼질만 10분 동안 피가 쏟아져야 돼. 총 맞아도 마찬가지고. 돌로 때려주면요, 엄청 한 며칠 고생해야 되지. 머리가 깨지면, 응? 고통스럽지.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지. 여러분 죽긴 죽어야 돼. 어디 가서? 모소 꼽아가서. 갈 준비해놨죠? 배낭 사놨죠? 배낭. 모스크바 갈 배낭 아직 안 사놨어요? 그럼 빨리 내려가 사놔요. 그 미소크로 한 대 싸고 소련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니까. 아, 갈 거야 안 갈 거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응? 하나님의 출발하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북진해야 되지. 근데 이스마엘이가 왔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예루살렘은 왜 공격만 받아야 되느냐? 거기 축복의 산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걸로 통해서 복이 쏟아지니까 마귀는 그 복을 못 받아가라고 밤낮으로 지금까지 6천년 전쟁하는 거예요. 6천년 전쟁 이 신앙 전쟁은 6천년이지 6천년 6일이 아니고 어? 600년 아니고 6천년 그런데 이 제단이 이겼다니까요. 뭘로? 세일로요. 세일이 종점이에요. 그 세일만 내 사상이 내 생활 속에 세일이 무장에 오면 말씀 오면요 그 사람 하늘로 가야 돼요. 이게 법이 공이에요. 법이에요. 모세는 율법이 꽉 찼어요. 직접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모세가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여줍니다. 그래도 모세는 끈질기게 보고 싶다고 하니까 뒷모습은 잠깐 봤습니다. 1초. 그리고 얼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 이 불같은 율법이 있다 이게요. 그 율법을 인간이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 죽이는 법이 된 거 아니에요. 진노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따뜻한 사랑의 법으로 예수를 인자로 보내가지고 십자가 죽여놓고는 십자가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법이라고요. 율법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율법이 요구합니다. 뭐를? 죄값을 내놓으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수가 몸이 죄값을 지불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화목제사라.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원수를 중간에 죽인 이미 죽음으로 화목이 됐다. 하친이 됐다. 그래서 중보자가 중보자. 새 언약은 중보다. 믿습니까? 중보 믿어요. 그럼 여러분 죄 짓고도 살아났어. 형 예수님 예수 오빠가 대신 죽었다니까요. 예? 여자는 오빠죠. 우리 남자는 형님이고. 자, 그러면은 마귀의 사명은 대적한 사명. 무조건 찔러. 무조건 찔러. 자꾸 남을 찔러. 그 사탄입니다. 이유 없이. 마귀는 감사가 없어요. 만날 불평, 원망만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이에요. 성령은 반대요. 시큰 맞고도 감사합니다. 옥에 갇혀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쪽이죠? 얼굴 좀 펴세요. 그 얼굴 쭈그리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꾸 얼굴을 찌푸립니다. 짜증스럽고. 15절에요.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 요한 아내가 정보를 줬으면은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까 우리 교독 어디 했어요? 교독 계시록 몇 장? 평민보호지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삽니다. 아들 낳기 때문에. 근데 용은 여자도 아들도 못 잡습니다. 그러나 참선합니다. 밤낮 참선, 밤낮 찌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시기를, 예수님이 계시 주시기를, 이 용을 이기는 무기가 어린 양의 피, 유월절,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말씀, 증거의 말씀,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1260일, 다시 연, 증거의 말씀을, 피와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싸워라는, 죽기까지.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예? 이 왕권이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 교회 나오면 왕권 받다가 오는데, 그래 못 받습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 아, 죽도록 싸운 사람이 눈을 지그시 감고 죽으러 가면 돼지같이? 예? 눈을 똑바로 뜨고, 666과 싸우러 사상전쟁했어요. 그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피곤케 하고, 졸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이번에 전도지 잘 나와서 일주일 봐요! 하면 눈 감았어요? 여기 수면실 아니요? 아직 이번에는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여기 WCC의 정체에 대해서 표지에 뽑아놨어요. 이 속에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666 짐승의 정체. 또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또 항성 전 한성호 한성호 목사 제 7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8일이 주일이 안식일이다. 그거에서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돼요. 하고 잘 전해줘요. 이거 아주 이 은빛 십자가 푸른 바탕이 좋지요. 제대로 안 예뻐요? 아이고 예뻐. 이렇게. 자, 우리 갈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계시록에서 종집을 찍어야 돼. 11장 12절에서. 그럼 용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기 사명이요. 에덴 도산 공격 안 하면요, 하나님 영광 못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인데 이 엄청난 사랑을 어디 쏟아부을 데가 없어. 그래서 당신이 마다 아담과 빚을 지면은 갚아주겠다는 거야. 예? 무슨 빚인데? 죄의 빚을 졌다, 죄의 빚을. 엄청 많이 졌다. 이 땅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 그게 하늘에서 인자가 빚 갚으러 왔다, 이게요. 죄지 맡은 우리 고쳐,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나님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었다니까요. 야, 뭐, 1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친구로 택했다고. 종은 주인을 몰라요. 친구끼리는 다 통해. 그 친구 통하죠? 부자 지간도 안 통하고 부부도 안 통해도 친구는 통해. 친구한테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내 비밀을 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보낼게요. 큰일 났네 진짜. 아니 금방 전에 예수 친구 해놓고는 예수한테 못할 말이 뭐예요? 예수께 못할 말이 비밀이 있냐고요? 그럼 있으면 친구 아니지? 없어야 친구지. 예수님께 다 말하셨어요? 또 죄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야, 너 염치 있나? 염치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우리 친구 예수님은 너희 허물을 안 본다. 패역도 안 본다. 그럼 어떻게 다 내가 책임졌다. 내가 빚을 갚아주지. 그 말아요. 그래서 이 그다라 총독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요하나니가 군대 장관인데 이름이 있거든요. 정부를 알고 있어요. 당신 말이야. 죽어. 정신 차려. 거짓말이야 그거. 의심하지 마. 남 의심하지 마. 하다가 순교당해서 왕권 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아벨도 맞아 죽고 왕권 받았어요. 여러분도 맞아 죽어야 왕권이야. 그 왕이 좋아요? 백성이 좋아요? 노비는 싫지요? 그 왕 되려면은 피 말씀을 들고 죽으라는 거예요. 어디가 죽어? 미가 사장의 물이 바벨론에 가서 죽으래. 바벨론 속에 가서. 거기서 죽으래. 바벨론 들에 가서. 3일 반 동안.
그래서 이제 41장 보세요. 15절을 보고, 자, 가랴야를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네 생명을 지키게 하려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이게 좋은 의견을 내놨어요. 당신 말 총독이니까 건색 있으니까 내게 명령만 내려. 내가 이스마엘 죽여버릴 테니까. 그렇게 그다라가 아이고 그거 거짓말 같아. 안 믿어져. 그럴 수가 없어. 나 잘못 없거든. 나는 권리도 없거든. 나는 바벨론의 총독이란 말이야. 바벨론 왕에 세운 유다 예루살렘 총독인데 내가 왕도 아닌데 왜 날 죽이겠냐고. 그래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금방 여기 들토에 났단 말이에요. 그게 40일짜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반란. 반란군이 왔다고. 어디에? 예루살렘에. 자, 에덴 동산의 반란군은 예빔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에 400년 종살고 나올 때에 반란군이 자기 백성들입니다. 60만 대중이 모세 반란군이요. 예, 귀신의 계시를 받고는 애굽에 간다는 거요. 예, 뭐 먹으려? 정력제 먹으러, 정력제. 수박, 마늘, 참외, 파, 부추, 정구지, 또, 고기, 그 정력제. 그 다 죽고 두 명만 남았고. 그 출애굽 때가 지금과 똑같다는 거죠. 여기 세상 보고 재미 보지 마세요. 세상 재미 없습니다. 재미있어도요, 한 달, 두 달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하고 만족한 것은요 잠시뿐입니다. 지금은 시련 기간이고 고통 기간이더만요. 말씀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아직 체질이 무장이 덜 돼가지고 기도 시간은 좋지요. 근데 부딪히면요 고통 오는 거예요. 왜? 불안전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아주 선악과 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쁘게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은혜 받아도 좋은데. 또 부딪히면 또 부작용이 생기고 복잡해지고 걱정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자라나는 가정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그 고난의 풀미에서 고통이 많지만은 끝에 가면 변화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교훈이 필요해요. 그래서 41장 1절에 7월에 지금 4월이죠. 그럼 7월이 두 달 남았네. 이 7월이 초막절 달이에요. 7월에 이 마귀도 7월에 안 났고요. 7월 달에 총독이 죽는 거예요. 지금요.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단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일이 이게 마귀 앞잡이요.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려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여러분 식사 자리가요 음모가 많습니다. 밥 먹을 때 앞 사람 잘 보고 먹으세요. 젓가락으로 눈 째리면 눈 빠져. 다윗도 장인이 사울왕이 월삭에 초청했어요. 내 사위 다윗아 우리 월삭 지키자 예배 드리고 밥 먹자 갔더니 사울왕이 요런 단창을 식탁 밑에 감춰놨어. 그 다윗이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그 밥도요 조금씩 먹고 정신 차려야죠. 눈 뜨고 먹어야 되죠. 눈 감고 먹지 마세요. 착 던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윗의 속 성신이 더 빨로 사울은 귀신이고 다윗의 속 성신이고 성신이 빠르죠. 착 하니까 창이 열이 올라가서 샥 하니만 벽에 딱 박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기절하지만 성신 받은 사람은 기절 안 해. 그 밥 먹고 상 보고도 그 사울이 얼굴 빨갛지요. 자기 음모가 드러났거든. 그래 그 다음 달부터는 안 갑니다. 오락해도 안 갑니다. 이제 망명 도망갑니다. 도망가야 돼. 장인과 사이 관계인데 식구다 식구. 식구죠. 어? 식구입니다. 그런데 사탄 들어가면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요. 여러분 집에도 원수가 꽉 찼어요. 응? 법적으로는 뭐 부부고 뭐 자녀고 하지만요. 영적으로는 원수라니까요. 원수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했어요. 미가 7장도 말씀했고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예? 집사람들 사람 믿으면, 가족 믿으면 안 돼요. 왜? 귀신들 가면 귀신 종이가요. 따라서요.
아들이 아비를 대적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다. 왜 안 따라해요? 그럼 네가 칠딱인데, 응? 하나님 말씀했는데, 근데 믿고 삽니까? 믿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네 품에 누워있는 여인에게도 이 뱀물을 꼭 담으러라. 왜요? 마귀가 참수하니까. 근데 이 그다라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설마 그럴까? 그래서 떡 먹다가 죽었다니까. 밥 먹다가. 예? 반란군이요. 그러면 그때 솔로몬 성전에 반란군이 계속 왔잖아요. 그 우리 재단에도 반란군이 있다니까요. 우리 세일 교단에도 반란군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을 쫓아내요. 나가라고. 두 번을 쫓겨났어요. 나도 두 번 쫓겨났잖아. 응? 여러분 못 봤지, 내 쫓겨나는 거. 응? 자기 충청도 금계에서 응? 설교하다 쫓겨났다니까요. 설교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때 정말로 내 머리 입력돼서 그때 설교 노마 저 창세기 6장 노아 120년 연대 설교할 때요. 그래 설교하니까 밑에 있는 목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잘 됐네. 목도 아프고 나 지금은 그 내려왔지. 응? 그 쫓겨나게 기뻐요. 설교하다가 말씀 전하는데 사탄이가 찔러 쫓겨나. 응? 지금은 안 쫓아내겠지. 쫓아내 지금 쫓아내는 건 이제 울릉도 갈 때 갈 때 없다 이제. 지금 쫓아내서 흔들어 봐요. 그 모르죠. 귀신들과 쫓아내 알아서 변하는 거지. 그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그래서 총독이 죽었단 말이요. 마귀가 처음엔 이긴 같아. 근데 마귀는 시부름꾼이 하나님 신부는 거.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왕국 예수 왕국 건설하려고 아담부터 세례왕까지 예수 초림까지 4천년 동안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 왕은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 죽는 것이다. 쫓아내면 안 되고 쫓겨나야 된다. 보여준 것이라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용을 잡았어요. 그래도 용은 14만 4천 인칠 때까지 써야 돼. 써요. 그래서 세일을 이단 사람들 용의 계통. 이스마엘 계통. 세일은 이단이라 그런 사람들은 사상이 마귀 사상이에요. 성신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신받고 교회 졌어요. 근데 왕만 성신받았지 그 다른 정객들은 전부 귀신이요. 그래서 이방 귀신이 돌아갔다 짝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시디가도 뭐라고 합니까? 응? 시디가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고난받는데 응? 사람들이 에베멜렉이 구수사람이 왕이요. 예레미야 죄 없습니다. 왜 옥에 갇혔습니까? 놔주세요. 그러니까로 시디가 말이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손 못 대. 왜? 내 밑에 방백들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왕의 책임을 회피하다가 눈 빠진 거예요. 야, 눈도 제대로 잘 써야 안 빠지지요. 쓸데없는 거 보면 눈 빠진다고요. 그러고 하는 말이 나 말이야 바벨론 잡혀가면은 창피스러워. 먼저 1차 2차 갔잖아. 그 사람들 나보고 손가락 찬다니까 왕이 잡혀서. 그렇게 나는 절대로 나는 애굽으로 도망갈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원조를 기다렸어. 그게 에스겔 17장에 포도나무가 애굽으로 뿌리를 뻗쳤어. 그 하나님은 땅 속고 마음도 다 알아. 그 바벨론 전하쳤어. 야 바벨론아 저 시드기야 딴짓하니까 잡아가라고. 그래서 전부 가서 잡았어요. 예? 그러면 총독을 죽였는데 그 끝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다 죽였고 총독 밑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의 빈민을 또 죽이는 거예요. 응? 누가? 이스마엘이가 이 천년의 아들이 응? 귀신도 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산을 막 통째를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여기 왔다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왔어요. 이겨야 됩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한다. 여러분 마귀 잡는 칼은 진리요. 진리. 칼, 말씀의 칼이 진리예요. 그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이 말씀을 내게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못 견디고 도망갑니다. 또 마귀 도망가는 연대에서요. 세일이가 차야 돼요. 전쟁이란 것은요. 다니엘 9장에 70일에가 전쟁인데 69일에 주님이 대표로 와서 율법을 위해 죽고 그 다음에는
26절에 장차 한왕이 오면은 끝까지 전쟁으로 끝난다 했어요. 끝까지 전쟁한다. 그 전쟁 없다는 건 귀신 소리고 성령은 전쟁으로 끝난다. 전쟁으로 출발해서 전쟁으로 끝난다는 것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역사서나 유대민족의 역사서 왕족들 왕의 기사를 보면요 전부 전쟁이에요. 죽이고 죽고 잡혀가고 우상숭배하고 책망받고 심판받고 그것이 얼룩진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났기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은 단일 국가로서 5천년 동안 930번 전쟁이 났어요. 저 중국의 깻놈들은요 90번 전쟁 났어. 5천년 동안에. 그래서 어제 지진 나서 아침 뉴스 180명 죽었고 집이 만 가구가 무너졌어요. 중공에. 그리고 6천명이 저게 지금 부상당했어요. 그 계속지만 무너진 데서 지진이 강도 7.2 아주 강한 지진이요. 그 내 속으로 너 아람이지? 너 귀신 들렸지? 그거 싸다. 그거 싸.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적이지요. 마귀는 살아가면 안 돼요. 어? 그렇잖아요. 그게 어디 태어났느냐? 누구에게 쓰임을 받아? 그게 축복이에요. 유다에 태어나면요 하나님 책임져요. 고난은 많지만은 그 잡혀가 또 돌아옵니다. 바벨론 갔다가 수르바벨 돌아옵니다.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으로 출바벨 두 번 왔다 이동해야 돼. 그 쫓아내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은 저주예요. 하나님께 선택과 쓰임은 복이지만은 하나님께 몽둥이로 쓰이면요 몽둥이는요 상 안 줘요. 쓰고 부직게 버려야죠. 부직게 꺾어지는데 뭐 안타깝습니까? 잘 죽었지. 무신론자인데. 예? 앞으로 저 지진 기근이 많이 나요. 우리나라도 저 서해 아침에 사도 강도사 지진나 바다에 지진 나게 우리나라 하나님 아까워서 바다에 지진 나때 땅이 안 나옵니다. 바다 흔들어서 겁만 좀 주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안 지키면요 하나님 아니지. 왜? 유다는 택해야 되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얼굴인데 얼굴. 집인데 집.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3절에 자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죽였잖아요. 왜 죽입니까? 귀신은 죽이는 거예요. 귀신은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마음에서부터 죽이는 게 나와요. 살인이 마음에서부터. 그럼 마태 5장 6장에 예수님이 율법을 증거하면서 율법은 바깥의 죄만 잡잖아. 나 예수는 마음의 죄를 잡으랐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 여기 생각이 있죠? 다 말 못하지, 누구한테도. 응? 동생한테도 말 못하지. 자기 말로 있는 게 있죠? 근데 여신 말고 계셔. 그래, 앞질러 말했어요. 나 너 옆에 형제 미워하지? 너 살인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 했다? 가늠했다. 그러면 남자 치고 여자가 아주 아무 생각 없는 남자 손들어봐. 남자가 여자 볼 때마다 아무 개부터 했단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여자가 지나가 저 개같이 간다 그러게 그런 사람 손들어 보라 이렇게 없지요? 없지요? 여자 지나가 한번 더 보지. 그럼 가늠했어. 그게 가늠이야. 예수님 설교 그래. 어? 예수님 설교 그렇다는 게 찾아볼까요? 봐요. 마태복음 5장에. 자, 예수님이 확실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여튼 형제를 보고 욕만 해도 지옥 갑니다. 큰일 날 거면 욕만 했는데. 자, 22절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아, 21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뭐 미련하다는 말 욕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야 하면요 내 지옥 간대. 예? 그럼 내 속에 이 사람 무시했다는 거죠. 자기가 최고다. 너 무시해. 그래서 뭐 형제들 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떤 엄마는요 이 비련물로 막해 또 자기 아들 보고 그 얼마나 저주입니까? 자기 아들 보고 이 비련물로 막해. 그래 할 사람 손들어 봐요. 과거에 지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지.
왜 남의 자식 보고 빌먹택해? 복을 빌어줘야 되지. 응? 또 봅시다. 자, 나가라는 것은 욕설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욕하잖아요. 친구들 간에. 부지 중에도, 그럼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케. 그 성신이 와서 그걸 조종해야 돼요. 마음에 사랑으로 덮어서 절대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스러워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시간이죠? 뭐 마음에 걸린 거 없어요? 어제 욕한 거 옆에 사람 보고 김지수 박지수 사서 싸운 거 없어요? 그 풀었어요? 안 풀고 예배 들어? 안 받아 예배 안 받아 예배 안 받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데 예수님이 그럼 지금 빨리 푸세요 눈 감고게 빨리 악수하고 사과하세요 사과하시오 그럼 예배 마치고 가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풀어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갈리에게 내어주고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머리끌 하나같이 작은 단위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탄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그렇게 다 갚아야 되니까 빨리 회개하고 살아나란 거죠 회개하고 살라 27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몇 개명이요? 10개명에 몇 개명이 가늠행명이요? 7개만 7개지? 6개는 뭐 6개? 6개명은? 살인 8개는? 도둑질 개명도 모르는가 봐요 그러면 가늠이 7개명이죠? 모세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행동적입니다 행동 남자 여자가 불법으로 만났다 불륜이다 불륜 그 가늠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분명히 불륜 아니죠? 합법적이죠? 호적상에 확실히 부부죠? 하나님 봐요 부부가 아니면 한 집 살면 안 되잖아 법적으로 불법이지 그것도 몰라요? 호적정지 됐어요? 가족관계 다 띄워볼까요? 진짜 가족인지 남인지? 하나님은 봅니다 우리 복귀에도요 결혼에 대한 제도가 있어요 세일 복귀에 그 법들을 해야 됩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거지요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은 더 세밀하게 법을 준 거예요 뭐 마음의 사랑의 법을 준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누가 여자 봤어? 할머니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 다른 여자를 보고 아이고 예쁘다 하면요 바로 가늠했다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어떤 처방을 내려야 이게 완성되나 세일 한참 먹어야 돼 세일 보약 보신작을 세일이라는 이 말씀의 약을 받아 먹으면은 이 마음이 선악과 질이 도망간다 없어진다 그게 초막절 날이에요 그 이 문제 때문에 사도들도 2000년도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교훈했어요. 야, 뭐 사도들은 뭐 모든 성령의 법의 교훈이 뽑아주지 않고 가르쳐만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해도 그게 나가나 지대로 안 나가는데 안 나가. 아주 지가 주인 노릇이에요. 그 주인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이 들어가면은 이놈이 이제 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일이 좋지요. 네? 완전 구원이지. 또 29절 보세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손이 몇 개요? 손이 두 개밖에 없는데 돼. 죄지만 찍어버리면 그 다음 죄질 손이 없잖아. 그래서 오늘 알라시는요 아랍계 가면 죄지면 손가락 잘라요 손도 잘라요 죄지면요 그게 예수 설교 그런 법이 아닌데 왜? 너는 네 몸으로 율법을 못 지키지만은 나 예수는 성령의 법으로 세일의 교훈으로 네 육체를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이요
그래서 31절에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신명기 24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생활 제도를 기초를 갖춰준 것이요. 이게 천도능 철교거든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을 보면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예수 믿는 형제들이에요. 김정리는 원수요. 이웃 아니요. 공산주의는 원수지 이웃이 아니에요. 공산국가에 돈 주고 쌀 주면요.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 그 남조선에서 북한을 살린 거죠. 큰 죄지인 거예요. 친북좌파들. 예? 교회가 앞장서서 뭐 북한에 뭐 우유가래 보내고 뭐 돈 보내잖아요. 뭐 병원 지출다니요. 배낭나 이제. 예수도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왜 마귀한테 돈을 줘? 누구 돈인데? 예? 뭐 순복음에서 뭐 심장병원 지출다면 뭐 150억 보내가지고 이제 죽었다며 이제. 심판받아야 돼요. 예?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지요. 원수는 누군지 몰라 원수. 그 원수는 친구가 우리 세일은 친구인데 우리도 원수라겠다 이다라고. 그렇게 눈이 좀 돌아갔다 이게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인간적으로 우리를 위한 원수 있잖아요.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만치 보시고 본문에 가서 자 4절에요. 자 예레미야 41장 4절에 이 이스마엘이가 귀신 들려가지고요 끝까지 사람을 죽입니다.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없었다. 비밀로 했다 이게. 어떤 큰 집에 가서 밥 먹다가 총독 죽였는데 응? 또 그 모인 사람 다 죽였는데 이게 그때는 신문 기자가 없잖아요. 응? 방송이 없으니까 비밀로 했는데 이틀 돼도 소문이 안 났어. 근데 이번에는 순교자, 순례장.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 사마리아에서는 순례자를 또 죽이는 거예요. 70명을 또 죽여, 70명을. 5절에,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회개하려고, 아, 소문 들으니까 예루살렘 잡혀갔대. 솔로몬 성이 불탈 때, 아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구나고, 이제 성지순례가 성지순례, 예? 80명이 왔어요. 수염을 깎았어요. 옷을 찢었어요. 몸을 상하게 하고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 왔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나가려 한지라. 예? 뭣도 모르고 왕은 시디간에 잡혀갔고 총독도 피살당했고 남문사도 다 맞아 죽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숙대밭이 됐는데 왜 마귀 국가는 왕성하고 잘 사는데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성전 유대나라는 왜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할까요? 예빔이 용이 돼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 와중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맞아 죽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모략이라요. 예수 왕국은 비밀이에요. 순국이나 순교는 왕권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선민들 중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요 무조건 바삐로 칼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예레미야 간 사람은 이사야 간 사람은 왕권이에요. 이 총독도 왕권 받아요. 죽었어요. 근데 이 80명이 지금 왕권 받습니다. 근데 10명은 빼놨어요. 왜 빼놨느냐? 이 사람들이 짐을 가져다가 너무 무거워서 도중에 밭에 땅을 파고 감춰놨어. 그거 했더니 이 이스마엘이가 그래 그러면 그거 물건 찾아줘. 그렇게 안 죽인 거야. 하여튼 마귀는요 돈만 주면 좋다 해. 응? 그래서 예물을 가져다가 숨겨놨는데 그거 찾아달라고 안 죽여 10명을 남겨놓고 70명을 죽였다고요. 6절에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해가다가 여러분 참 마귀는요 간사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데 위장했거든요. 눈물도 없는데 어떻게 그때 안약이 있었나 어떻게 눈물이 났을까 가짜 눈물이
춤을 발랐는가? 울었어요. 우니까 80명 오다가 아이고 진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네. 정말 예루살렘이 큰일 났는가 봐. 그 마음 탕으로 오는데 죽여버렸어.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아, 총독 죽은 지가 이틀이 지났는데 없잖아요. 근데 만나러 가자는 거야. 감은 이설이지. 거짓말했다고.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4절에 예수님 유대인들 보고 이런 말씀했어요. 이 바리새교인들아, 이 대제사장 장로들아,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너희들이 나를 예수를 마귀라 그러고 거짓말쟁이 하는데 너 애비는 마귀인데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뱀이 거짓말했어. 예수님이 찔러줬어요. 그래도 못 깨닫더라고요. 이미 마귀 편에 가 붙으면 못 돌아와요. 가르니까 보세요. 자살했잖아요. 사울왕도. 그래서 아이감을 만나 간대. 죽은 사람한테 뭐 거짓말합니까? 죽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사는 거야.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이 많은 80명 사람을 10명만 남기고 70명을 죽여서 그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 방공호 구덩이에 집어넣고 묻어버렸어요. 8절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그 80명에 10명 빼면 몇 명이요? 70명이지. 70명 죽었습니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예물 받으려고.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 유다 아사왕, 이스라엘,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루하여 팠던 방공호 구덩이요. 전쟁하려고. 그시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하여 떠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숙대밭을 만들고 바벨론에 속한 사람 죽이고 그 중에서도 이스마엘에게 겁을 먹고 항복한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암몬으로 갈렸고 바알리스 암몬도 갈렸고 떠나는 중에 요한이 나타났어요. 군대 장관 이때는 참 잘했어요. 근데 요 사람도 변질됐어.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환경에 따라 움직여 애굽에 도망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나와서 물어봤어요. 우리의 살 길이 뭡니까? 시비를 기다렸어. 그리고 예레미야는 영문도으로도 사기당했지. 간절히 기도했더니 애굽에 가지 말라는 응답이 왔어요. 그때 44년 가면요. 예레미야를 그리스도인이 만들어. 언제는 당신은 종이라 해놓고는 심한 안 맞으면 딱 발로 차고 돌아서는 거지. 그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이고 뭐 이거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해놓고는요. 몇 달 안 가. 딱 돌아가 버려. 그럼 내가 한두 사람 봤습니까? 김준교라, 김준교? 전라도 사람 김준교? 이송자? 부부요? 용산 살았어. 근데, 전향받아 예배봐. 그땐 전향받아 예배했거든요. 74년도, 5년도. 나보고 이래. 목사님, 최고입니다. 전향받아. 아주 도시락 싸워요, 부부가. 근데, 대선교회가 노랑진 쓰네, 노랑진에. 그 버스다 가다가 그 건설 만났어. 그 어떻게 침을 받았는지 글로 가버렸어. 그 침 맞을 때 우리가 왔는데 설교할 때 졸아요. 자꾸 지금 침 맞았구나. 그래서 조는 사람은 침 맞은 거야. 그래서 글로 가버렸어요. 언제는 욕하든만은. 응? 그런 사람 믿지 말라는 거. 예레미야 12장에 형제도 믿지 말라. 응? 아무도 믿지 말래. 친구도 믿지 말라. 믿을 놈이 없대 땅에는. 누구만 믿어야 돼? 이 친구 예수만 믿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복지인데, 가나안 복지인데, 저 사마리아 실로에서 순례하러 하나님께 예물 가져오다가 맞아 죽었어. 마귀들이 와서 죽여버렸어. 그 왕권 받았잖아. 여러분, 순례하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거요. 응? 여러분, 괴로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죽도록 사는 것보다 그게 맞아 죽고 왕권 받고 가는 게 좋잖아요. 세리왕 같이. 예? 오래 살라 그럽니까? 짧게 살고 굵게 살고 왕권 받지. 응? 여러분, 세리왕이니까 30세에 나가서 왕권 받았어요. 환갑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왕권 받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 가서 물질을 바치고 목숨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코로 예쁘고 기타네 탁 쳐서 올라와. 그래서 왕권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왜 자는 거예요 지금? 은따요 내가 그렇게 보기 싫은가? 보기 싫어도 할 말 다 해야지. 네? 아니 왕권 받기 원하십니까? 올라왔잖아. 이게 왕권 받는 장소야.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야 너 왕 되겠다 가라 맞아줘.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갔다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죽었어.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하나니가 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계속 망가지고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되느냐?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 잡아간 사람 찾아왔어요. 그 이제 대표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총독도 죽었고 반란군도 도망갔고 그 이제 요한안이 총 대표가 된 거예요. 그의 생활을 또 봐야 돼요. 그 생활 요한안의 생활 봅시다. 11절에 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어요. 이스마엘 만났어요. 반란군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게 이 암몬 땅의 마귀 집에는 가기 싫은가 봐. 예루살렘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다가 의용군을 만났어. 응? 요하난을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 14절에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도망치고 말았어요. 총독 죽였지요. 그 다음 빈민을 죽였지요. 순례자 70명 죽였지요.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 예루살렘은 항상 마귀가 진을 치고 죽이는 장소예요. 거기 가서 아우다 죽으면 왕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우리 재단이에요 지금. 영적 재단이요. 여기서 싸워 지금. 말씀 놓고 싸워. 말씀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왕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거요. 걸보죠. 니꾸사쿠에다가 응? 그 니꾸사쿠를 사야 돼요. 이거 이렇게 가방 보면 팔 아파. 그렇게 어깨 양쪽에 딱 걸보죠. 니꾸사쿠에다 이렇게 짐을 치고요. 니꼬사고 하나 사줄까요? 없으면? 어? 도매를 좀 맞춰볼까, 그러면? 똑같은 세일, 간판 붙여가지고. 그 사줘도 글머질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여기 세일 쫓겨도 안 입고 다니는데 쫓겨도 사실 개 갖다 놔도. 응? 어? 할 거야, 안 할 거요? 아이고, 쟁대스럽게 내가 세상 다 하는데 내가 영도 못 가면 다 하는데 이사가 옷 입고 쟁대만 아이고, 지금 미쳤다가 어떻게 하지? 그게 미친 소리 듣는 게 왕관 받는 거예요. 세세 왕건인데 그렇게 헐값 해줄 것 같아? 네? 좀 따불리고 돈도 쓰고 다리도 아프고 욕도 먹고 그래 왕건인데 마태오 5장 8복 중에 8 복이 무슨 복이요? 환영 받는 거요? 핍박 받는 거요? 그 핍박 받았어요? 뭐 일도 안 되면 핍박이야. 일을 해 핍박하지. 응? 오늘부터 일하고 핍박 받으시라. 예?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예수 부활 날이다. 나도 부활해야 되지. 그래서 자 요한을 보세요. 16절에
자, 가레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일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한간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17절에 애굽으로 가려하여 여기 이제 변질된 거예요. 왜 애굽에 가느냐? 겁을 먹었어. 아이고 예루살렘에 사니까 밤에 잠도 못 자. 언제 또 어떤 것도 볼지 몰라가지고 아예 피난처가 애굽이니까 아주 편하게 살려고 잘 먹고 잘 살았고 마치 모세 총의 고라상들이 애굽에 가자는 당을 짓듯이 민수기 11장 이하에 큰 사태가 또 생겼어요. 그 모세가 돌 던지고 먹을 거 달라는 거야. 왜 만나만 주느냐? 애굽에 먹을 게 많거든. 그래서 이 요한안이도 애굽에는 소문 들었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디 피난 가서 어디로? 흉년 섰을 때 아브라함이 피난 생활 애굽 했죠. 예. 그 모세도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애굽은 세상, 마귀 세상. 그 애굽에 가려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로김함에 머물었으니 이미 애굽에 갈 마음은 생겼어요. 이제 허락만 받으면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제를 내리 결제를. 응? 그 하나님 믿는 마음은 있어요. 응? 요 하나님이가 정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안 줘요. 기도해도 예레미야 선지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예레미야 가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일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책임을 묻는다면은 총독을 죽인 사람은 이스마일이지만은 바벨론 와서 야 어떤 놈이 우리 총독 죽이면요 그 남은 사람이 책임을 지잖아. 그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가 질렸고 애굽에 갈 마음을 굳혀놓고 양심을 살아야죠. 양심 있죠? 양심 없어요? 그럼 양심 선언해볼까, 그럼?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양심 마비? 자기를 거짓말로 죽일 겁니까? 요즘에 신문에 양심 선언 하잖아요. 양심 선언. 사실 그들 한다는 거. 근데 요한아니가 애기백 갈 마음을 먹고는요. 엉뚱만 하는 거야. 왜? 아무 생각 없다는 거야. 애굽에 갈 마음 안 먹었다는 거야. 그게 42장 나온다는 거야. 읽어봅시다. 이에 모든 군대 장관과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너 애굽에 갈 마음을 꾸쳤는데 뭘 강구를 들어? 가면 되지.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아 싸우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거짓말이요. 거짓말 참말 같죠? 벌써 애굽에 갈 마음 꽂혀놨어. 그 괴롭힘 하면서 보따리 사놓고는 예림에 찾아가서 기도를 시켰어. 선지자님 우리 갈 길을 좀 알려주세요. 무슨 말씀이 오든지 복종하겠다. 그것도 거짓말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진리지 불택자는 얼룩덜룩해. 아침에 거짓말 저녁에 거짓말 변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 믿지 말래요. 이 에덴 동산 공격하는 뱀이 6천년 공격해요. 정권을 통해서 이방 종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붉은 용의 직접 사탄이가 육적으로 이르가 친척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막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는 전쟁 집입니다. 거기서 왕권이 나옵니다. 예수 왕국이 옵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다윗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사람 알아봐요. 기름 불면 달라붙어요. 기름 불면. 예, 문원에 가면 거물 때문에 들어. 예? 그래, 길가 안에 거물이 없어. 그렇죠? 문에만 들어가면 거물이 쫓아와. 뭐, 피 냄새 맡고 사람 냄새 맡고 온단 말이에요. 예? 산에 가보세요. 막 산에 파리가 막 쫓아와. 뭐, 냄새 피우면은.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선악과 왔기 때문에 냄새가 나. 그게 마귀가 막 달라붙는 거예요. 파리채로 쫓아야 돼. 잡아야 되지. 그 파리채가 뭐냐? 기도와 성경이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지. 그럼 솔로몬에게도 공격해서 몽땅 무너졌지요. 솔로몬 왕국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본문이 솔로몬 왕국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왕국은 안 무너져. 왜? 예수님 이겼어 벌써. 그래서 여자 후손이 용을 잡는 것이 신약이고 구약은 여자는 여잔데
아직 후손이 안 나가지고 후손을 보내는데 이게 비시비시 아당에 쓰러져 솔로몬도 다윗도 삼손도 다 쓰러져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기름 부음으로 끌려왔잖아요. 왕권은 살려야 되지. 그런데 따라가던 백성은 다 죽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라만 봐도 살려준다 했어요. 그래서 노뱀만 쳐다보면 살잖아. 그 십자가 밑에는 살고 또 계시록 쳐다보면 살고 알았어요? 피도 살리고 또 말씀도 살리고 영육간에. 자, 그래서 각자 사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왕권을 받아야 되겠죠? 고생문을 따라가야 돼. 고생문으로 가야 돼. 그게 이사야 몇 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산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서 중에 시온산을 역사를 하는데 슬프다 아리엘이요. 몇 장이요? 29장이죠. 내가 너를 필경 괴롭힌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다윗 왕국을 왜 마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맞아 죽으란 거야. 몰락적으로 짓밟히고 밀면 힘이 약하니까 넘어지잖아요. 그 결국은 왕권 주시려고 선하신 몰락이잖아요. 그래서 고진 감대라 그 말이죠. 자, 지금 영적 전쟁인데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의 육체 질병이나 영적인 시험이나 압력이나 압박이나 사람을 통해서 또 구복받는 거요.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무릎을 꿇어야 돼. 26장 성가 부르고 26장 성가를 부르면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야, 너 걱정 마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그게 하나님 선하신 몰락 가운데서 이 지구는 돌아가는데 야곱의 집에 왕권을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에세 집이 아니고 공상당 집이 아니고 시온의 집에 한국 유다의 세일로 세계를 고쳐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혀서 가만히 있겠어요? 에덴에서 왕이 됐는데 그냥 비워줄 것 같아? 목숨 걸고 싸우지? 그럼 네 죽는 내 죽는 죽가면 살게 되게요. 그래서 총독이 맞아 죽었고 순례자가 맞아 죽었고 죽인 놈은 도망갔고 그 요한아니가 또 남은 자가 돼가지고 또 애굽에 갈 마음에 딱 혼쩍나고 결국은 가서 죽었어요. 43장에서 가고 죽었어. 하나님의 참종 예레미야를 거짓선지로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전쟁은 육적으로 죽이고 살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하고 나중에 아마겟돈 육적 죽이는 거예요. 그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 때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있었죠. 그 축복의 강입니다. 예? 유브라데스가 선악과 먹기 전에 축복이 흘렀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강을 썩게 만들어야죠. 그게 아브라함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놈아, 그들 요단강 가자. 요단강이 작잖아요. 응? 요단강 와서 가나안 복지 갔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3차 전쟁이 계시록 9장에 16절에 무슨 강에서 3차 가나요? 유브라데스 강, 거기 내 천사가 바람집을 묶고 나는데 나버렸죠. 그 4대 강국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겟돈은 무슨 강이에요? 그것도 유브라데스야. 그게 하나님 받는 에덴의 큰 강이 4개인데 대표가 유브라데스인데 그 강은 아담의 선악과로 몸이 썩는 강이에요. 죽이는 강이에요. 근데 가나안 복지의 작은 요단강은 작지만은 생명의 강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때 유브라데스 건너 만나세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요. 요단강 건너 만난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 원리가 전쟁인데 협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쫄병으로서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다 시연하라. 다 시연하라.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마태 5장부터 팔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뭐예요? 팔복이 8가지인데 처음에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죠. 심령복, 마음의 복. 그 다음에는 예수를 위해서 애통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애통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울어. 같이 다 전파하면서 울어. 눈물을 머금어. 그 속눈물. 세 번째는 마음이 예수 닮아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준대. 땅 준대. 예수님을 예수님 제자가 되면은 너도 내 마음 같이 온유하라. 내가 땅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죠? 한이 없어 온유하죠? 절대 화 안 내죠? 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배가 부르대. 영적으로
부족이 없다. 만족하다. 정말 여러분은 지금 이 강대상에서 읽어주는 예언서를 듣고 만족합니까? 조금도 부족이 없어요? 그 생명의 강이 철저히 흘러요? 나는 그래. 난 자신합니다. 어떤 인천의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거 이해가 되면 안 되지. 이해되면 당신 나와 같잖아. 이해 안 되게 당연하지. 그냥 몇 개만 물어보지. 그저께. 그 물어보세요. 저, 전사명이 1260일인데, 75년 8월 15일이라고 목사님 책을 썼더라고요. 썼죠? 그러면 1260일이 지금 2013년이 그 10번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끝났잖아요. 그 가짜 아닙니까? 그러 가짜라는 거야. 왜? 1260은 3년 반이거든. 3년 반에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십 년이, 30년이 돼도 아직 끝이 안 난다. 여러분 왜 그런 질문 안 합니까? 믿어요? 어, 그렇지. 믿으니까 질문 안 하지. 그 내가 반문했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자꾸 체험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물어볼게요. 그 목사님 다니엘 9장 아시죠? 우리 책을 많이 공부했더라고요. 거기 70일 있죠? 있죠? 70일에 언제부터요? 어, 그 에스라 7장에 BC 457년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 아다사사 7년인데, 거기서부터 지금까지가 2500년이요. 어? 세상 해수로는. 근데 490년인데, 490일이 1일 1년으로, 70일에 490년이요. 그러면 다섯 번 지나가서 벌써, 근데 셋이 안 갔잖아, 지금. 안 갔죠? 그 말하니까 목사 가만히 있어. 그럼 한번 만나야 되겠는데, 나 좀 만나주셨어요? 못 만나요. 만나려면 수요일, 금요일 다섯 오세요. 아, 이거 설교 듣고 내가 질문 다 못하니까 개인으로 만나게 했대. 목사님, 내가 나이가 좀 노인이요. 응? 뭐, 전화하니까 뭐, 50대 같습니까? 나 지금 80대요, 지금. 응? 그래도 한번 만나달라, 이렇게. 그러면 시간 있으면 연락하라, 이렇게 해서. 만나면 오래는 안 하고 한 2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예? 그럼 물어보면 답을 주는데, 왜 안 되느냐? 그 사람은 설교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안 되고, 이, 우리, 여러분, 사람 몸에 뼈가 몇 개요? 그것도 모르지, 또. 200, 60, 두 개인가 몇 개인가, 다섯 개인가. 많아요, 뼈가. 예. 사람 죽으면 뼈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육에서. 그렇게 개수가 많대요. 그게, 이 뼈가 지탱에 움직이는 것은 살이 있어요. 근육이 살이. 그러면 성령 연대는 뼈라면은 살찜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사 1장부터 예언서가 다 먹어야 그게 살이 되잖아. 그래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뭐 살도 안 먹고 뼈다만 세워놓고 뭐 엑스레이 찍어놓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연대가 뭐 구원입니까? 말씀 다 먹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예수가 60일 기름 부음이요. 근데 모든 성경이 예수의 증거를 다 먹어야 예수를 알지요. 그 목사님들이 뭐 묻는 거는요, 좋긴 좋지만은 그 생각이 틀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이 나타나면 감사하고 자기가 찾아와야 되지, 와서 들어야 되고 하는데 안진봉게 받으려고 그래. 이거 무슨 신학교 무슨 말씀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여덟 가지 복을 받아라는데, 아까 몇 가지 했어요? 다섯 가지 했지? 여섯 번째 의여 줄이고 목이 말라나 이 배부르다 했고,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래, 긍휼이. 네 하나님께 용서 받으려면 옆에 사람 불쌍히 여기래. 불쌍히 여기세요? 뭐, 믿기만 하는데, 뭐, 불쌍히. 미운 줄 말하는데. 그, 긍휼이 여기면은, 긍휼을 준대, 하나님이. 예수님, 긍휼을 주겠대. 그 다음에, 마음이 좀 청결해야 돼. 마음이 지저분하고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마음이 청결이 안 돼요. 선악과가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를 먹으면은, 고쳐서 예수같이 마음이 청결이 되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본대요. 그 다음에는 아홉 번째는 합평케하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합평해라. 싸우지 말고. 열 번째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너희 전에 선지들도 핍박을 받았다. 그랬죠? 그 원죄 때문에 오늘까지 2000년 싸워도 여호만 예수피로 갖고 6000년 다 병들어 죽었단 말이요. 이번에 예언서를 읽고 들으면은 조건 없이 그냥 고쳐가겠대. 마지막에 하나님 처방을 내렸어요. 예? 피로 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내가 초막절에 고쳐서 데려가겠다. 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마귀 공격 대상이요. 마귀가
집중 공격하고 예루살렘의 사명자는 맞아 죽어야 돼. 순교로. 근데 이번에는 아마겟돈 때는 우리가 원수를 밟아야 돼. 다 썼으니까. 우리는 3일 죽어도 가서 내려와서 원수를 밟아서 아주 지옥에 쓸어놓고 우리끼리만 영육이 살아서 천인하신 누린 것이 예수의 아마겟돈 전제입니다. 그만 저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드리겠습니다. 25장 성가 부르면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뤄지면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이번에 책이 만 권이 들었는데요. 곧 또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게 전도하실 때 이 한 권에요. 670원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꼭 줄 사람 줘야 되지. 의무적으로 뭐 하루 뭐 100건, 50건 그걸 하지 말고 하루 하나 하더라도 꼭 줄 사람 이렇게 물어보고 주셔야 됩니다. 예, 이거 허피스만 성금 남용이 돼요. 하나님 성금인데 꼭 줄 사람 전해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마음이 시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내가 이런 광고를 할게요? 지하철에서 전화가 와요. 자꾸 쓰레기장에 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도지도 그 받아가 버린다.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이 주니까 받았다게. 강제적으로 강제로 주지 마세요. 이래 해가지고 달락하면 주고 그냥 떠먹기지 마세요. 그 떠먹기면 안 됩니다. 목마르면 샘파잖아요. 말 들어봤어요? 목이 말라 샘파? 그 찾는 사람, 계시로 찾는 사람이 필요하지. 필요한 사람은 줘도요, 버려요. 그 명심하시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숱한 고생을 받으시고 피파과 매를 맞고 십자가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이 사랑을 갚아드릴 길이 없나이다. 오직 따라갈 것뿐이니 주의 양들을 사랑하셨으니 양이 됐다면 목자를 기쁘게 하고 목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자가 시킨 대로 다시 연하면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오늘 깨달음을 주시고 열심히 앞서간 순교자들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사람이 맞아 죽고 순교했는데 총독도 순교했는데 우리도 순교로 끝을 맺고 주님 만나야만 되겠나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 용사들 심령 심령 가정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